그런데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제 거의 다 신원은 확인이 된것 같은데요.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는 한남동 주민센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망자는 153명, 부상자는 103명입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24명인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 중 남성은 54명, 여성은 97명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두 명의 성별은 파악 중입니다. 이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사망자도 당초 2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고, 일본인과 미국인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사망자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데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실종자를 찾으려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53명 중 110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신고는 오후 7시 기준 4,189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사람을 찾는 중복 신고도 있는 데다 이태원 방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경우도 있어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각 이후로도 실종 신고를 하시려는 분은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접수 전용 회선으로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실종자 접수를 돕기 위해 120 다산콜센터에서 4개 국어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도 통역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